오늘은 태평역에서 출발해서 10분 정도 걷다 보면 탄천이 나옵니다. 이곳부터 정자역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탄천은 한강에서 성남으로 지나가는 물입니다. 경치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제 촬영 장비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영상 촬영 기기는 갤럭시 S8 스마트폰입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도 있어서 촬영할 때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녹음할 때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도 나쁘진 않지만 좀 더 또렷하고 바람 소리가 덜 나게 녹음되기 위해선 마이크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보야 M1 마이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흔들림을 적게 하기 위하여 거치대를 이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스마트폰 거치대를 검색하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치대입니다. 이 둘은 유튜버를 할 때 거의 필요한 것이고요. 마이크는 선택입니다. 바닥에 쑥이 자라고 있나 봅니다. 쑥을 캐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하늘이 매우 파랗습니다. 저기 쑥을 캐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리가 공사 중입니다. 난간을 설치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 푯말은 수진 생태원 끝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천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잃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직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길과 도보 길이 구분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전에 성남에 살 때 구미동 또는 정자동에서 출발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두세 시간 정도면 서울 잠실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탄천을 바라보며 자전거를 탈 때 경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아주 오랜만에 걸어서 가봅니다. 탄천물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햇빛에 비치는 물에 반사되는 빛이 아주 예쁩니다.
다리를 건널 수도 있고 진검다리도 건널 수 있습니다. 숙회는 분이 또 보입니다. 숙을 캐러 나온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지금 나이가 12살입니다. 밖에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예전엔 탄천 데리고 나오면 매우 매우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둔전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매우 자주 있습니다. 원래는 등산을 주로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주말에 출근하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등산은 아침에 시작해야 안전하게 오후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출근하는 날은 등산보다는 걷기나 트레킹 영상을 앞으로는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등산이나 트레킹 외에도 가끔 캠핑도 갑니다.
혹시 백패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백패킹에 관한 영상도 가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번 가는 정도입니다. 내가 얘기해.